엄태웅 아내 윤혜진 둘째 유산, 임신 5주차에 엄태웅 성폭행 피소로 큰 스트레스. 성폭행이 연성매매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우 엄태웅의 아내 윤혜진 씨가 둘째 아이를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웅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27일 윤혜진이 최근 유산했다며 임신 초기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엄태웅의 다른 지인도 윤혜진이 유산했다. 3주 정도 됐다며 여행으로 슬픔을 달래고 있다고 전했다. 윤혜진은 현재 국내에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윤혜진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임신 5주차였던 윤혜진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아 조심했어야 했던 시기여서 윤혜진을 향해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한편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 업소에서 고소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엄태웅은 경찰 조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웅 아내 윤혜진 둘째 유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음의 상처가 크실 텐데 몸조리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꼭 몸관리 잘하세요. 힘드실 텐데 커리어 쌓아둔 거 다 버리고 엄태웅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몸조리 잘 하시고 발레리나 윤혜진으로 다시 뵙길 기대합니다. 엄태웅은 평생 떠받들고 살아도 죄 다 못 갚는다. 유산 사실까지 알려져야 한다니. 사람들이 지나가듯 힘내라고 하는 말들이 윤혜진 씨에게 진짜 위로가 되지도 않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